안녕하세요. 드로잉재입니다. 오늘은 색연필 그림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색연필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기 쉽게 10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오늘 알려드리는 기본기를 직접 적용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색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끝을 뾰족하게 합니다. 뭉툭한 연필과 비교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연필심이 뭉퉁하고 짜리몽땅하죠. 뾰족하게 깎는 이유는 종이의 미세한 결 사이에도 균일하게 색을 밀어 넣어서 칠하기 위해서 뾰족하게 해서 사용합니다. 심이 뾰족하면 이렇게 진하기에 상관없이 촘촘하고 깔끔하게 채색할 수 있습니다. 뭉퉁한 연필로 색칠하면 골고루 색칠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잘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종이 결이 너무 매끄러워서 차이가 많이 안 나 보이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 연한 부분에서 종이 결이 보이고 골고루 색이 칠해지지 않은 게 보입니다. 일반적인 켄트지 같이 종이 결이 곱지 않을 경우는 더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 힘을 줘서 색칠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연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적인 묘사를 할 때는 색연필에 최대한 힘을 강하게 줘서 진하고 빈틈없이 색칠 힘을 너무 주면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한 겁니다. 실수한 거 절대 아닙니다. 잘 부러질 것 같으면 연필 각도를 세워서 칠하면 웬만큼 힘 줘도 잘 안 부러집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색연필 찌꺼기가 발생할 정도로 진하게 채색합니다. 심이 부러지지 않는 선에서 힘 조절을 하면서 색칠해 줍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하고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빈틈 없는 일정한 선 간격으로 꼼꼼하게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색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힘을 줘서 강하게 빈틈없이 색칠하는 겁니다. 색연필을 사용할 때 선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선과 선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게 빈틈없는 선을 사용해서 칠합니다.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선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진하든 연하든 최대한 촘촘하고 일정하게 칠해줍니다. 네번째는 겹쳐칠하기입니다. 칠해져 있는 색 위에 다른 색을 겹쳐칠해서 혼색하는 방법입니다. 밑색을 칠한 다음에 그 위에 연한 색으로 덮어서 필터 효과를 줘서 혼색을 합니다. 파란색 위에 빨간색을 올려서 보라색을 만듭니다. 유화나 아크릴화에서 글레이징 기법처럼 사용해서 색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밑색을 칠한 다음에 그 위에 초록색을 칠합니다. 위에 칠하는 색은 연필선을 연하게 밑색이 비쳐 보일 정도의 진하기로 채색합니다. 노란색도 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색이 겹쳐지면서 혼색이 되게 해서 다양한 색을 연출합니다. 다섯 번째는 색연필로 채색할 때 타원을 그리면서 색칠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자로 칠하게 되면 양쪽 끝이 뭉쳐져서 지저분해집니다.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서 채색하면 연필선 끝이 뭉쳐지지 않고 깔끔하게 색칠할 수 있습니다. 사비연필 사용하듯이 연필 끝을 떼서 사용해도 되지만 색연필의 특성상 연필 끝을 떼서 사용하는 방식은 좀 불편합니다. 여섯 번째는 블렌딩을 하는 방법입니다. 색연필로 선을 긋거나 다양한 진하기와 방향으로 채색을 한 다음에 블렌딩을 해서 부드럽게 합니다. 블렌딩은 여러가지 색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섞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폭탄주도 여러가지 수를 블렌딩하니까 부드럽게 잘 넘어가죠. 드웬트 블렌딩 전용 펜을 사용해서 블렌딩합니다. 블렌딩 전용 펜으로 블렌딩을 하면 선이 섞이면서 색이 좀 더 진해집니다. 블렌딩할 때 흰색 색연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흰색 색연필로 블렌딩을 하면 흰색이 섞이면서 색이 약간 밝게 블렌딩 됩니다.
진한 색에 사용해 보면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블렌딩 전용 펜은 색 변화가 거의 없는 데 비해서 흰색으로 블렌딩하면 이렇게 색이 밝아집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블렌딩 펜이 없을 경우는 그냥 흰색으로만 블렌딩해도 됩니다. 블렌딩은 이렇게 연필선들을 부드럽게 섞어줄 때도 사용하고 색연필선을 부드럽게 할 때도 사용합니다. 일곱 번째는 칼로 긁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밑색을 칠한 다음에 그 위에 다른 색을 칠해서 칼로 긁어 보겠습니다. 어릴 때 해봤던 스크래치 기법하고 비슷합니다. 칼로 긁어서 그리는 방법은 밝고 얇은 머리카락이나 수염 같은 걸 그릴 때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작토 칼입니다. 칼 끝을 사용해서 긁어내면서 그려줍니다. 칼을 사용할 땐 항상 조심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별로 좋은 소리가 나지는 않죠.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주전자 뚜껑이나 손톱으로 칠판 긁을 때 나는 소리보다는 낫습니다. 주번이 점심 먹고 TV 잔 애들 깨울 때 칠판 긁어대는 소리 많이 사용했죠. 여기서는 두 가지 색만 사용했지만 실제 그림을 그릴 때는 다양한 색이 칠해진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철필로 그린 다음에 채색하는 방법입니다. 끝이 둥글게 되어 있어서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철필입니다. 많은 곳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아주 유용한 기법입니다. 철필을 사용해서 밝게 남겨둬야 될 부분을 먼저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색연필로 색칠을 하면 철필로 그린 부분은 채색이 되지 않고 밝게 남게 됩니다. 빛을 받아서 밝아진 머리카락이나 동물털 같은 거 그릴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아홉 번째는 전동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우는 방법입니다. 사실 지우개는 취향에 따라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미술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제도 지우개를 사용하셔도 되고 홀더형 지우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색연필도 힘을 주면 어느 정도 잘 지워집니다. 근데 말 그대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 전동 지우개를 사용하면 잘 지워지고 힘도 훨씬 덜 들고 편리합니다. 더럽게 안 지워지네. 다른 용도에 심을 꽂아서 지웠더만 잘 안 지워지는 겁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잘 지워집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화이트 젤리펜을 사용해서 흰색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칠해져 있는 색 위에 흰색 색연필로 그리거나 지우개를 사용해서 빡빡 지운다고 해도 완전하게 흰색을 올리는 건 힘든 일입니다. 흰색을 비워두고 칠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귀찮고 일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채색한 부분에 흰색 젤리펜을 사용해서 그려주면 밝은 하이라이트를 그리는 게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선을 사용하거나 점을 찍어서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번외로 연필깎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리즈마 색연필을 사면 끼워주는 연필깎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연필을 돌려서 깎는 연필깎이는 비추입니다. 뭉퉁해진 연필심 끝만 뾰족하게 살짝 갈아줄 때는 사용해도 괜찮은데 색연필의 나무와 함께 전체적으로 깎을 때는 색연필심이 부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짜증납니다. 이렇게 핸들을 돌려서 깎는 연필깎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길고 뾰족하게 잘 깎이고 색연필심도 부러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핸들 연필깎이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사비 연필이나 일반 연필은 다 깎이면 손잡이가 헛돌아서 연필이 다 깎인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색연필은 그냥 계속 깎입니다. 그래서 색연필이 반동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깎다가 꺼내서 확인해 보면서 깎는 게 좋습니다. 연필깎이보다 칼이 편하신 분은 사비 연필처럼 칼로 깎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색연필 기초 사용법을 알기 쉽게 10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색연필 기법을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